회사에서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데, 첫 번째로는 그룹팅에서 얘기해주는 게 제일 좋죠. 그 다음에 항상 회사에서는 숫자로 얘기해주는 겁니다. 무조건. 회사에서 곧, 매우, 상당히, 최선을 다해, 심각하게, 신중히라는 단어는 아무 뜻이나 아닌 거야, 마찬가지예요. 이거 프로젝트 언제 왔었는데요? 곧. 아무 의미도 아닌 거예요. 제 연봉 언제 올려주실 거예요? 금방. 아시겠죠? 아무 의미가 없는 단어예요. 그래서 항상 회사에서는 숫자어로 얘기해야 되는데, 이번 A 제품 1사분기 매출 어떤가요? 지난 분기 대비 7% 성장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회사어예요. 그런데 숫자만 말하면 분명하지 않아요. 왜냐면 우리한테 1억 원은 너무 큰 돈이잖아요. 1개인차트는 1억 원이 우리한테 1억 원하고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해석을 붙여줘야 돼요. 이렇게 해석을 같이 넣을 때 많이 하는 방식이 뭐냐면, 이 제품은 60%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5명 중에 3명은 우리 제품을 씁니다. 이게 좀 더 마음에 와닿죠. 그래서 보통 몇 개의 숫자 같은 경우는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. 지구의 둘레는 64,000km거든요. 어떤 길이를 길게 할 게 있다면 지구 몇 바퀴를 돌 거리라고 계산할 수도 있고, 숫자를 몇 개 외우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.